또 이제 시간이 한 10분여 남았군요. 개장을 또 준비해봐야 되겠죠.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 코리아증권 리서치 이승석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승석 대표님. 네. 그 우크라이나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알 수 있는 요인은 아니죠. 예측이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물론 뭐 지금 현재 대충 이렇게 그려보면 예측이 또 나오지도 않습니까? 글쎄요, 제가 무슨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군사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이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서는 뭐 러시아의 득실과 그다음에 뭐 미국 쪽이나 서방 쪽의 득실을 따지고 놓고 본다면 그것 때문에 뭐 서로 무력 충돌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서방 언론 쪽에서 나오는 게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런 해서 또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라는 게 또 결론이고. 러시아가 어제 뭐 증시가 하루 만에 뭐 12% 가까이 급락세를 보였고 루브라 가치가 폭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런 경제적 부담을 안고 과연 전쟁을 하겠냐 뭐 이 얘기가 주종이죠. 근데 글쎄 그건 누구도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과거 리비아 사태라든지 뭐 이집트 유혈 사태라든지 뭐 이런 쪽의 추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뭐 전일도 얘기했다시피 뭐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 수준은 아니겠고 과거에 본다면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는 결국은 해결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 이후에 주식시장의 반발력을 높여주는 사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으로다가 낙제 요인이지만 이 부분이 호전되고 우호적으로 환경이 바뀔 경우에는 그동안 눌렸던 매수 심리가 집중이 되면서 증시가 더 빠른 템포의 상승이 나타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뭐 그쪽보다는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중국의 양회와 관련된 부분하고 또 미국의 오늘 아침에 그 2월달 경제 지표가 발표되기 시작했는데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분들이 이쪽에 더 포커스를 두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정은 불가피하겠습니다만 대략 1960포인트 전후권은 일단 지켜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고 오히려 주식을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생각은 좀 가지시는 게 어쩌겠냐. 그러니까 지난 2월달에 목표지수 도달 이후에 조정이 나올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 거지 뭐 어떤 그 빌미의 제공을 우크라이나가 한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옳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솔직히 뭐 이런 구간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돼가지고 어떤 예측을 해가지고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겁니다라고 그림을 그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도화지 위에 만화 그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 측면에서의 큰 훼손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뭐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하고 고려한다면 큰 영향력은 아니겠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마감한 그 지수 동향을 우리가 한번 놓고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유럽이 가장 많이 빠졌죠.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뭐 이번 사태가 악화되게 되면 유럽에서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천연가스의 30% 정도가 러시아산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뭐 그로 인해서 타격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유럽 증시는 오늘 뭐 독일 증시가 3% 이상세의 급락세를 보이는 등 움직였습니다만 또 오늘 아침에 전 세계 증시가 다 밀리긴 했죠. 근데 미국이나 아시아 증시는 상대적으로 밀리긴 했지만 하락했지만 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서 좀 차별성 조짐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정부도 오늘 아침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발 시장 불안은 국내 영향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밝혔는데요. 이 대외 리스크 긴장감이 고조될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고 선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실제 어제 역외 환율, NDF 시장에서는 BOK라고 하는 한국은행이 개입을 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상승폭이 넓지 않았고 NDF는 어제 1원 60전이 올랐는데요. 정부가 일단은 준비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고 자 추경호 차관에 대한 이 발언을 우리 취재기자 연결해서 잠깐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현표 기자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겠죠. 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8시부터 명동은행회관에서는 추경호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들이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 차관은 1월 신흥국 불안이 2월에 다소 안정됐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또다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강화되고 상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추 차관은 국내 금융시장은 견고한 기초체력을 배경으로 아직까지 제한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신흥국과 우리 경제는 교역이나 투자 규모가 크지 않아 신흥국 불안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정부도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준비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당면 과제로 또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수 대표님 말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뭐 사실 그 사태 이런 진전에 대한 파악은 쉽지는 않는 거죠. 정치 경제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뭐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뭐 지지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선들은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 이제 1960포인트 정도 내외권 정도에서는 뭐 그 이하로 밀리더라도 그러니까 반발력을 좀 줄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냐라고 본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쪽에서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 최근에 시작됐고 3월 달은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 제가 뭐 이게 빅 이벤트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뭐 중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게 시장 갔다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향후 3개월 정도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매우 중요한 한 달이 될 겁니다. 근데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현재 전망하고 있고, 지금 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돼 가지고 오늘 아침에 아시아 증시 개장 전에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 동향을 본다면 미국 선물이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강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오늘 아침에 환율 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좀 비교적 좀 변동성 크게 올라왔습니다만 현재 시간에는 달러 인덱스 대비해서 이중통화 쪽이 강세입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하락폭,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강했던 폭만큼을 다 만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악화된 뉴스가 없다 보니까 좀 그래도 진정 국면 쪽으로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국내 증시가 야간 선물 지수 등을 감안한다면 뭐 약세 출발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그 하락폭이 뭐 어제 저점 정도 권역에서 다시 뭐 1960 이하권이 내려가게 되면 금일도 뭐 반발력을 좀 주는 쪽으로의 진행이 더 유력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매크로 얘기고 이제 또 마이크로 얘기, 섹터와 기업 얘기 좀 들어보죠. 이승원 대표님. 예. 뭐, 시장 전략은 전략이고, 뭐, 네. 무너질 거 아니라면은, 속된 말로. 전략 다 얘기했더니, 전략은 전략이라고 얘기하시면은, 제가 무슨. 아니, 뭐, 이제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사실 예.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 지금 3분 남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 전략. 저기 종목 전략, 기업 전략 얘기 좀 네. 해주시죠. 일단 어제도 시장 그 앞에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이 매수하는 이제 이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시장 우려와는 달리 그 언론들이 이제 많은 그런 이제 그 우려 섞인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는 것과는 달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민감하지 특히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그 주로 이제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쪽보다는 엔화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이제 중국 양호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시장에 녹아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엔화 약세에 따른 이제 그 숏 커버링이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들. 어제 이제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자동차 판매율이 0%가 나왔죠. 그러면서 현대차 -6%, 기아차 -1%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계절적인 효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등세에 대한 흐름이 좀 더 이어져 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접근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 프리미엄, 소비 프리미엄 관련주들. 중국의 이 양회에 대한 쪽 +7%의 성장을 하느냐 7.5%의 성장을 하느냐 보다는 중국의 의도 자체는 도시화를 통해서 수출 쪽보다는 내수에 대한 비중을 키우겠다라는 것이 지금 중국의 의도이기 때문에 중국 소비 프리미엄 관련주들,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주들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 대한 접근이 좀 더 필요해 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석 대표님께서도 소개해 주셨던 그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역시 그런 쪽에 속할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 관련주라고 우리가 보통 일컫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 그다음에 제약주들, 한미약품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런 그 관련된 중국 관련 소비주들에 대한 쪽에 집중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관심기업 얘기 곧바로 들어보죠. 예, 일단 시장에서는 그 뭐 일단 그 외부적인 이슈,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좀 더 지속이 된다라면 투신권 매수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쪽이 좀 필요할 텐데 투신이 매수했지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NC소프트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훈 대표 오늘 관심 기업은 NC소프트고요. 이승석 대표의 관심 기업은 뭡니까? 예, 이제 실적 3월달 되게 되면 프리어닝 시즌 돌입되죠. 그러니까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1분기 쪽에서 나아질 가능성 있는 기업을 좀 중점적으로 좀 현재 보고 있습니다. 삼성테크 이전에 5만 1000원권 정도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주가가 뭐 많이는 아니지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삼성테크에는 관심 종목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같은 날 무슨 관심 종목이냐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같은 날은 관심 기업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개장이 임박했습니다. 개장 후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